어디야? 아니지. 야! 야! 우리 잠깐 소동해. 저 울고 오겠습니다. 진짜 안 맞나 지금 우리. 아 진짜 한번 해볼게. 자. 네. 트와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4/7 with us. 안녕하세요. 트와스입니다. 네, 오늘 저희 투어스가 스포티파이에서 진행한 인터뷰는 스팟라이트 인터뷰인데요. 다른 선배님이 하시는 것만 봤었는데 드디어 저희도 이 인터뷰를 해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 SNS를 통해서 글로벌 팬분들께서 저희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투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어스와 스포티파이 글로벌 리스너와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겠죠? 저는 이제 우리만 잘 되면 문제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계획대로 막힘없이 착착 진행되는 투어스의 스팟라이트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투어스, welcome to Spotlight Interview. We'll be delivering questions from your fans. Spotlight Interview. Start. How did you react when you heard your debut song, Plot Twist, for the first time? 우와! 우와! 아, 힘들어! 뭐예요? 우와! 우와! 아, 힘들어! 주인공,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너는 와! 오, 귀엽다. 잘 어울립니다! 저는 저희 타이틀곡 듣자마자 그냥 코러스밖에 기억이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코러스의 탑라인이 정말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듣자마자 이건 됐다. 가사도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라는 가사가 정말 너무 뭔가 귀엽고 투정 부리는 느낌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곡을 딱 처음 들었을 때 이온 음료 한 잔을 딱 마신 듯한 그런 청량함을 느낄 수 있어서 아우. 너무 좋았습니다. 키스를 마신 듯한. 그렇죠. 저는 코러스 때 들었을 때 아 됐다였고 그리고 거기 있잖아요. 나나나 나나 그때 아 진짜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됐다 이거는. 저는 이 노래 딱 들었을 때 너무 중독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딜 가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흥얼거렸던 아, 것 같아요. 은근슬쩍 계속 스포를 하고 다니셨군요. 네!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네, 저 처음 들었을 때 바로 녹음실 가고 싶어요. 오, 빨리 오. 보고 싶었어. 열정. 네. 녹음하고, 우리 데뷔하고 스포티파이 들을 수 있어요. Shinyu, we're curious about your mindset as the leader and how you manage the members. 아 이런 거구나. 오 되게 잘 어울린다 머리띠까지. 아이 귀여워.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이제 애들이 이렇게 좀 잘 따라와주는 편이 뭐죠? 주인군 반응.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이제 애들이 이렇게 좀 잘 따라와주는 편이 인정한다는 반응입니다. 네. 좀 평소에 신뢰를 좀 많이 쌓아놔야 제가 말하는 말에도 좀 무게감도 있고 말을 되게 무겁게 무게감 있게 하는 그런 편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예 형은 그냥 문제 자체만으로도 저희의 리더 같은 그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금쪽에 같은 친구가 있다? 이리 와. 동방이 막 이렇게 진지하게도 이렇게 대하면은 아 형 또 왜 화내요? 아 진짜. 지금은 잘 하지 않습니까? 네. Ji-hoon, what is your favorite dish that you can eat all week long? 어디야? 잠시. 야. 어, 여기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 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있는데? 와. 이것만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다 하는 음식. 분식류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분식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고 맞아. 일주일 넘게도 먹을 수 있습니다. 분식 진짜 좋아해요. 지금. 맞아요. 떡볶이를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잠이 안 와서 멤버들이 다 잘 때 몰래 한번 시켜 먹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정도로 제가 떡볶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What's trending between to us lately? 유행하는 거?
붕방붕방이. 아, 붕방붕방. 제 별명을 붕방붕방 경탱이로 지었었는데 뭔가 그냥 저희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모두 다 붕방붕방 같다고 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부를 때도 붕방붕방 경재형 막 이러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붕방붕방. Dohoon, please film a beverage commercial as refreshing as plot twist. 들어가세요. 이렇게 쉽게? 아, 그래, 쉽게? 이거는 봐주자. 좋아요. 그럼 청량의 밀키스 CF. 어디 불러드릴까, 돈이요? 나나나. 아, 오케이. 나나나, 나나, 나나나. 밀키스, 밀키스. 프로다운데요? 형맨, this item is the best. What back to school item is a must? 오케이. 이 물건 있으면 최고지. 이 물건? 애플패드. 애플패드. 애플패드가 뭐야? 뭐야? 태블릿 PC입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해본 입장으로서 그렇게 있으면 편해요. 저는 태블릿 PC를 꼭 들고 가겠습니다. What were your baby bump nicknames? 뭐 어디 있어? 오! 이거 좀 안 돼. 오. 아. 어? 오! 아, 걸쳤구나. 진짜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 사실 제 부모님 그냥 저 중국어로 한진 불러주셨어요. 태명은 아닌데 되게 제가 일어났을 때 꼭 해야겠다 했었던 이름이 한지훈이 아니라 한종무였어요. 아, 느낌 아닌데? 그렇죠. 저도 태명은 없었고요. 두 살 위에 형이 있는데 발음이 서툴다 보니까 저를 동훈이라 불러야 되는데 또이라 불러가지고 거의 귀엽다. 들은 적 있지? 부모님도 형 또이라고. 그래서 또이. 어렸을 때 되게 또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났을 때 엄청 어렸을 때 이름이 신유였어요. 지금 현재 이름은 신정환이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름을 예명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오, 이거 에피소드다. 와. Young Jay, please sing a verse of any 17 ballad. Please show off your singing skills. 제발. 제발. 말아. 웃지 마세요. 우와, 귀여워. 우와. 아, 좋아. 네, 제가 이제 세븐틴 선배님 발라드 곡 중에서 포옹이라는 노래인데요. 조금 오늘은 조금 위로를 받고 싶다 하는 날에는 꼭 듣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힘들 때면 나에게로 안겨도 돼. 나도 같아. 와! 와! 찍고. Hanjin, what were the first and the most recent Korean words that you learned? 가 가깝잖아. 아, 뭔가. 요즘 배우는 단어 그거 겸손? 겸손? 아, 겸손. 겸손. 가장 처음 배운 한국어는 사과입니다. 우와. 왜냐면 사과 그 한국어 발음 중국어 바보의 발음 똑같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 단어 처음 배웠어요. Please sing your favorite parts in the Sparkling Blue album. 나 왜 잡고 있나 했어. 단체. 아, 단체 전화. 뭐야? 아이디어. 누구세요? 저는 한진이 파트. Wait, wait. 저는 도훈이 형. 내일 또 봐. 안녕. 내일 또 봐요. First to care. 새로운 생일이 된. 이라는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제 오마마의 영재 파트. 진초면 우린 충분해. Unplugged Boy의 신령 파트인 Rocker No. 이라는 파트. 와우. 저는 도훈이 형. 이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에서 알려준 너의 이름이 뭐야. 오, 잘 어울리겠다. 형맨, please make your own signature heart and show us with lots of ego. 형, 나 가겠습니다. 막아도 되겠는데? 오케이. 야,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는 혼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솔직히, 귀엽다. 친구 아니야? 친구? 저는... 친구 데리고 왔네. 오케이. 이거 진짜 붕방붕방이었다. 이건... 과연 이경민은
붕방붕방붕방. 와! 와! 감사합니다. Please do the lovable challenge in a cute way. 와! 어. 오. 오케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표정. 오. 오. 엄청 귀여워요. 귀여운 표정 써야 돼요. 잘 할 수 있죠? 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오케이. 뒤에 계신 지윤 씨와 신유 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아~ Please each make a morning alarm for fans who sleep in. 가자. 어? 모닝콜이요? 잠시만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여러분 안 일어나면 상사님한테 혼나요. 일어나. 여러분 빨리 일어나서 밥 챙겨 드세요. 일어나. 잠깐만. 왜? 이거 돼? 일어나. 잠깐만. 왜? 이거 돼? Wait, wait. 띵. 오케이. Wait, wait. 일어나. 오. 보여줘, 경민아 막내.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화가 많은 편. 일어나세요. When do you feel that you are each other's BFF? 하지만 누구? 없어요. BFF라 느껴지는 순간 우리끼리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화이팅하자 마음들이 모였을 때 되게 BFF 같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오 좋은데요. 저는 그때요. 저희끼리 재밌는 거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뭐 어디? 아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뭘 그렇게 이렇게 꼽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그 저희 한번 놀이공원 갔을 때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표정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진짜 되게 BFF 같았다. 맞습니다. 붕방붕방 경민 씨는 저는요 나오세요 이제 인정해주세요. 저는 뭔가 형들이 이렇게 붕방붕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장난칠 때 그냥 서로 막 미안해. 이렇게 서로 막 장난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안 받아주고 그러면서도 잘 받아주는 이런 저희의 어떤 장난치는 모습들에서 BFF라고 느껴집니다. 박수. 박수. 저는 약간 좀 반대로 싸울 때 저는 또 BFF라고 느끼는데요. 파이트.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애들을 호통 칠 때. 아마 그 예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좋다. 혹시 오세요. 예시 보여주세요. 아, 왜 불렀어요? 경민아. 네. 어머니 그래도 형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 맞아 아니야? 아니. 네? 응. 형 눈을 봐야 할 거 아니야? 네. 진짜 싫어. 아. 근데 사실 그거잖아. 지내자. 죄송합니다. 사랑해. 네, 사랑해요. 되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게이트 좀 열어주실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한진이. 저는요, 좀 특별한 비하인드 있어요. 멤버들 사실 항상 우리 효 갔을 때 분가도 갈 수 있는데 항상 저 때문에 안 가요. 남아서 네, 너무 감동이에요. 그때 좀 아 우리 BFF라고 느꼈어요. 우리 서로 안아줄까요? 오케이 서로 안아줍시다. 일로 오세요. 대박. Best friends forever. Please make eye contact and give each other compliments. 아이고. 오 영어로. 너 기대. 먼저 해주시죠. 저희 우리 경민이 늘 형 장난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앞으로 좀 더 잘하자. 감사합니다. 항상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정말 우리 투어스 그리고 저와 함께해요. 일단 우리 한진이 우리 팀을 위해서 항상 남아서 열심히 연습해주고 형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형들 이렇게 추억 쌓을 수 있게 막 사진도 많이 찍어줘서 정말 고맙고 항상 형 잘 챙겨주잖아. 비타민도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그냥 사랑하고 너는 완전 나의 아끼는 동생 일호. 나의 아끼는 동생
알로워. 라고 하면 서운하다. 진심이다. 아니 난 인정할게. 그래, 그래, 그래. 와. 진심이다. 형 저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같이 많은 사람 만들면 좋겠습니다. 와. 사랑해요. 자, 우리 잠깐 소송해. 제가 울고 해줄게. 오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기대. 약간 눈망친. 2024 기대 중. 나 매지가이 좀 연습하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좀. 먼저 하세요. 그래 지훈아. 오늘 새싹 머리핀 진짜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아, 끝. 오케이. 일단 우리 신이 형. 자, 리더로서 정말 책임감이 많을 텐데 언제나 저희 멤버들을 1순위에 두고 이렇게 생각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지훈이 또 우리 투어스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또 책임져주면서 맞아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형의 눈이 마를 날이 없단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지훈이 모습 오래 갔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훈훈하다. 좋습니다. Please make it to us shape with your bodies together. 토스. 오케이. 바로 할까? 바로 하자. W는 이렇게 하면 T. 이렇게. 오, 똑똑하다. 어머. 오, 그러네요? 그럼 경영이가 W 맞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랑 경영이랑 T. 그럴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저쪽이 좀 난관이네.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같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진짜 뭔데 이게? 근데 아까 괜찮은데 방금.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할게. 야! 오! 나 핸드폰 오! 야! 우리도 좀 더 크게 해야겠다. 네,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4 세븐 미니 댄스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와우. Thank you to us for your sincere answers. Spotlight interview completed. 감사합니다. 글로벌 팬들과 함께 스팟라이트 인터뷰. 다들 열심히 뛰었잖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도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저희 이번 앨범에 오마마라는 곡이 있잖아요. 7초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 만족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이 스팟라이트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인터뷰를 재밌게 보셨다면 K-POP ON 스포티파이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틈만 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아 포함한 이분 1분의 모든 곡들. 따뜻해지는 날씨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곡들이니까요. 스포티파이 K-POP ON 플레이리스트에서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투어스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스파클링 블루도 Only on Spotify!